연구를 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두 가지 문제점을 가져왔습니다. 비록 얘가 고용량 소재지만 방전 때 이게 그 방전의 양극의 모양인데요. 양극에는 이제 포로산 탄소만을 사용합니다. 탄소가 이제 네트륨 페록사이드가 생길 수 있는 집 역할, 호스트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요. 방전 시에 외부에 있는 산소와 내부에 있는 리튬이 직접적으로 만나서 리튬 페록사이드가 생기는데 얘는 고체입니다. 부전도성의 고체이기 때문에 탄소 표면에 이렇게 줄로 생기게 되고 방전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고체들이 쌓여서 산소가 더 이상 유입할 수 없는 상태. 그렇게 되면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수명이 빠르게 저하되는 문제가 있죠. 결국엔 이 문제를 풀려면은 이제 카본의 아키텍처, 카본 집을 잘 만들어줘서 공기가 잘 통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높은 과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방전과 충전이에요. 충전과 방전 사이 높은 과전압이 걸리게 되고 이 말은 충전을 100개를 시켰다 하더라도 방전 때 쓸 수 있는 양이 60개밖에 안 돼요. 효율, 에너지 효율이 한 60%밖에 안 돼요. 충전을 100을 했는데 60밖에 못 쓰게 되면 사실 배터리로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전일을 극복하려면 촉매가 필요합니다. 리튬 페록사이드를 잘 분해시킬 수 있는 촉매의 도입. 그렇기 때문에 탄소 구조체의 아키텍처 조절, 그 다음에 촉매의 유입, 촉매의 도입이 이 필드에서는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저는 이제 학위 기간 동안 했습니다. 딱 공기전지는 이제 석사부터 이제 박사까지 학위 기간 동안 연구를 진행했고요. 제가 진행했던 연구 흐름상으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1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국 구조체 디자인입니다. 어떻게 전국 구조체 디자인을 해서 효율 높은 공기전지를 만들었냐라는 것이고요. 2번은 촉매. 어떻게 촉매를 도입을 해야 좀 더 과전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고요. 3번은 이제 액상 촉매라고 그거는 최근에 나온 개념인데 새로운 개념이라서 이제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새로운 종류의 공기전지를 만들기로 했었는데 실제 연구도 이 순서대로 했고요. 연구의 흐름 순서도 이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 구조체 디자인입니다. 우선은 이제 레퍼런스입니다. 그냥 일반 노멀 카본, 볼칸 카본을 써서 방전을 하게 되면은 초기 용량이 굉장히 크게 나오지만 셀이 돌수록 급격하게 용량이 떨어지죠. 이게 Y축이 용량인데 셀이 진행될수록 급격하게 용량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끝나고 이제 셀을 빠갔더니 표면에 이제 LI 포트가 꽉 껴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산소 유입이 안 돼서 셀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려면은 결국에는 포러스 하면서 얼라이닝 구조를 만들면은 페록사이드가 생기더라도 산소 유입이 잘 되기 때문에 셀이 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포러스한 구조체를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얼라인, CNT를 이제 한쪽 방향으로 얼라인을 한 다음에 얘를 바로 세로로 위딩을 했어요. 그 직물을 인위적으로 만들었죠. 인위적으로 직물을 만들어서 공기전지로 썼더니 LI 포트가 생기더라도 산소가 여전히 잘 유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탄소를 가공을 해서 마크로 포러스한 구조체를 동시에 메저 포를 갖는 구조체를 디자인을 해서 공기전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단순 예를 들면 기존에 이제 카본 플랙이나 노멀 CNT를 쓰면은 사이클이 돌수록 수명이 급감이고 근데 제가 앞에 말한 이제 마크로 포러스한 구조체를 쓰면은 어느 정도 이제 셀이 돌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최근에 또 밝혀졌는데 카본을 쓰면 안 된다라고 누군가 주장을 했어요. 왜냐? 이 카본 자체가 반응 생성물의 LI 토트랑 케미컬리 반응을 해서 분해가 되지 않는 리튬 탄산염을 LI2CO3를 만들기 때문에 결국 카본 소재를 쓰면 안 된다 라고 보고를 했고 그 다음 연도에 사이언스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이 분야에서 네. 배터리 논문에서 사이언스 페이퍼 몇 개 안 되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 탄소를 쓰지 말고 포러스한 안정한 양극을 써보자 해서 포러스 볼드를 만들었어요. 그냥 이 분야에서 연구하시는 분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포러스 골드 만드는 건 1도 아니에요, 사실 지금은. 이건 교과서에 나왔죠, 그래서 쉬워요. 근데 이거를 이 필드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사이언스를 했어요. 포러스 골드를 쓰면은 LI2CO3가 안 생기고 사이클이 잘 된다. 네. 이 아이디어 하나로 사실은 사이언스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이제 저런 구조체 만드는 일은 10여 년 전에 많이 했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했어요. 탄소 하시는 분들이 공기전지에 적용을 해서 잘 돌아간다라는 일을 많이 했었는데 앞서 제가 이제 수명이 어느 정도 이제 증가한다라고 했지만 과전위가 커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낮습니다. 그 효율을 낮추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촉매의 도입이 필요한데 촉매를 어떻게 도입하느냐가 또 중요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삼성 분계 면이라고 하죠. 촉매나 액티브한 서페이스를 많이 가지려면은 나노 사이즈가 돼야 되고 디스트리뷰션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서 만들었던 이제 C90초의 플라티늄 촉매를 이제 이런 나노 입자로 코팅을 하는 일을 해서 촉매 활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촉매가 없는 경우는 검은색 그래프 에너지 효율이 낮죠. 근데 촉매를 도입하게 되면은 과전위가 살짝 낮아지면서 에너지 효율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촉매를 도입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사실 이 촉매도 안 된다라고 이 분야에서 밝혀져 있고요. 그 다음으로 했던 일이 이제 액상촉매. 이게 사실은 이거를 소개 드리려고 왔는데 액상촉매라는 개념이 이 필드에서 조금 신선하게 좀 받아들여졌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탄소 하시던 분들 또는 퓨어셀 하시던 분들, SOFC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고상촉매를 써요. 그죠? 단지체에다가 뭐 그래핀이든 CNT든 그런 단지체에다가 뭐 플라티늄, 골드, 뭐 여러 가지 틴 이런 걸 올려서 이제 고상촉매를 쓰죠. 근데 분기전지는 고상촉매가 안 돼요. 제가 PT를 써서 진짜 잘 디스트리뷰션을 시켰는데도 에너지, 여기 과전위가 더 안 떨어져요. 여전히 과전위가 커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게 이제 카본이고요. 카본 위에 촉매가 올라가 있죠. 그리고 Li 토트가 생긴다고 하면은 얘도 고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충전 때 촉매 표면은 액티브하죠. 촉매 작용이 활발해서 이 표면은 이제 쉽게 깎여 나가는데 결국에는 깎여 나간 위에 떨어져 있는 이런 파티클들은 과전위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고체 촉매가 안 되는 시스템. 그 다른 점이 뭐냐면 연료 전지에서는 반응물이랑 생성물이 전부 이제 기체랑 액체죠. 액체이기 때문에 반응을 하고도 액체로 나가기 때문에 그 촉매 표면이 다시 클린해요. 근데 공기전지 같은 경우는 반응물도 제고 생성물이 고체이기 때문에 표면이 떨어져 나가고 나면 얘는 이제 활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컨셉이 이제 액상촉매. 액상촉매가 뭐냐? 전해질에 녹여서 쓰는 거죠. 솔로 공습니다. 전해질에 녹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얘가 고체라도 전해질에 녹아있는 애들이 떠다니면서 바깥에서부터 공격을 하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굉장히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 과전위를 낮출 수가 있어요. 원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방전 충전 그래프입니다. 촉매가 없을 때는 과전위가 상당히 세 버리는데 충전 시에 리튬페록사이드가 분해되기가 어려워요. 비전독성 산화물이기 때문에 분해가 되기 어렵고 과전위가 크게 걸립니다. 그러나 액상 촉매를 쓰게 되면은 R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이제 레덕스 리데이터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액상 촉매가 먼저 산화가 됩니다. 전부 표면에서 충전 시에 액상 촉매가 먼저 산화가 되고 산화된 RM 플러스가 Li2O2랑 만나서 케미컬리 Li2O2로 분해시켜요. 다시 충전 때 RM이 RM 플러스로 되고요. 그 다음 이 RM 플러스가 케미컬리 Li2O2랑 만나서 원래 형태로 돌아오면서 산소로 분해시켜요. 그러니까 원래 형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촉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포텐셜, 전기압 포텐셜에서 측정되는 거는 RM이 RM 플러스 되는 이 전위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과전위를 이론적으로 상당히 낮출 수가 있어요. 어쨌든 네. RM이라는 이제 액상 촉매를 전해질에 녹여서 이러한 원리로 네, 과전위를 이론적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보고를 했는데요. 리튬 아이오다이드. 리튬 아이오다이드도 액상 촉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얘는 실제 이제 충전 폭탄은 3.4V 정도입니다. 기존에 촉매가 없는 이 검은색 그래프 보면 과전위가 굉장히 높은데 리튬 아이오다이드의 산화 포텐셜이 3.4 정도 되기 때문에 이 포텐셜에서 리튬 아이오다이드가 산화가 되고 산화된 리튬 아이오다이드가 케미컬리 Li2O2로 공격을 해서 산소를 내보낼 수 있는 충전이 가능하죠. 이런 거를 보고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보고했던 거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레덕스 리데이터 액상 촉매를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이제 원리에 대해서 보고를 했었어요. 2016년에 결국에는 요 과전위를 낮추려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액상 촉매의 레덕스 포텐셜이 최대한 이제 요 낮은 게 좋잖아요. 높으면은 과전위가 높은 거니까. 그래서 이 낮은 애를 찾는 게 중요한데 결국에는 RM이 RM 플러스 되는 전이기 때문에 전자를 하나 있는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랑 이 포텐셜이랑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해서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와 레덕스 포텐셜의 삼각관계를 찾아서 우리가 DMPG라는 효율이 높은 액상 촉매를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보고된 게 많아요. 액상촉매 연구가 진짜 많이 됐어요. 액상촉매의 요건은 단지 요 과전이가 낮으면서 산화가 될 수 있고 전해질을 안정한 액상촉매를 개발하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많은 액상촉매가 보고가 되었고요. 현재도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필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새로운 종류의 금속공기전지. 금속공기전지는 지금까지 연구된 제가 알기로는 95% 이상 거의 뭐 98%는 리튬과 산소의 조합. 앞서 제가 했던 연구도 다 그렇고요. 리튬 메탈이 이제 산소랑 만나서 리튬 페록사이드 되는 요 반응은 방전, 그다음 반대로 가는 게 충전. 요 반응으로 이제 금속 공기 전지가 대부분이 연구가 되는데 제가 했던 일은 이제 메탈을 딴 걸 써보자. 그리고 가스를 딴 걸 써보자. 왜 산소만 써야 되나? 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SO2 가스를 썼었어요. 이산화황가스. 이산화황가스가 이런 포텐셜을 계산을 해보니까 리튬보다 살짝 더 높아요. 고 출력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돌려봤어요. 사실 그냥 이산화황가스를 사서 몸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냄새 맡으면서 실제로 돌려봤는데 신기하게도 용량이 더 잘 나와요. 리튬 공기는. 그리고 충전 과전이도 빨간색이 SO2 가스인데요. 충전 과전이도 촉매 하나도 없이 리튬 옥사이드보다 낮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된다라는 시스템이 새로운 시스템이 된다라는 걸 이제 안개한테 보고를 했었고 그 뒤에 했던 일은 제가 앞에 리튬에서 했던 일들을 그대로 다 적용시켰어요. 촉매도 쓰고 구조체도 쓰고 액상촉매도 쓰고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을 해놓고 제가 했던 백그라운드를 적용을 시켜서 연속해서 이제 논문을 써서 대표적으로 이제 아요다이드를 써서 액상촉매를 써서 원래는 똑같으니까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했던 일이 이제 CO2 가스를 썼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사람들이 옥시즌에만 이제 집중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최종 목표는 이제 공기 중에 넣고 돌리는 거예요. 근데 공기 중에 넣고 돌리면은 당연히 이제 CO2도 같이 들어오게 되고 질소는 어차피 비활성 가스니까 상관이 없고 CO2가 들어오게 되면은 리액션 패스웨이가 어떻게 바뀔까라는 연구를 했었어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CO2가 들어오게 되면은 최종 반응 성분물이 Li2CO3를 합니다. 그리고 CO2가 얼마나 리액션에 참여하는지는 전해질의 다이렉트릭 컨스턴트. 전해질의 이오닉 프로퍼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전해질의 다이렉트릭 컨스턴트가 높으면은 옥시즌 레디컬이 CO2랑 만나서 이온을 들어와요. 모든 리액션이 이온을 선호해서 최종 산화물이 높게 되고요. 전해질의 다이렉트릭 컨스턴트가 낮으면은 뉴트럴한 스페이스를 선호를 해서 옥시즌 레디컬이 생기면은 리튬이랑 만나서 리튬 페록사이드 바로 가요. 뭐 어쨌든 예, 전해질의 성분에 따라서 CO2가 얼마나 리액션에 참여하는지를 또 이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빨리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제가 이제 학위 기간 동안 했던 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순서는 이제 전극 구조체 디자인, 전극 구조체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고체 촉매를 도입을 했죠. 고체 촉매를 도입을 했고 그다음으로는 이제 고체 촉매랑 메커니즘이 다른 액체 촉매를 도입을 했고 현재는 새로운 배터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로운 타입의 배터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요 연구들은 사실 시작한 지 십몇 년밖에 안 됐어요. 15년? 길어야 2006년도에 처음 이제 촉매를 써서 제대로 돈다라고 이제 피러볼스 교수님께서 발표를 했고 그 뒤로 이제 한 10년 정도 하다가 아무도 안 해요, 지금. 그리고 거의 이제 액상 촉매랑 새로운 배터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필드에서 실제로 이거를 다 역사 흐름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왔는데 10년밖에 안 됐는데도 굉장히 빨리 변하더라고요. 이 분야.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파트에서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앞서 이제 고용량 소재, 리튬 공기전지가 고용량 소재의 대표 주자로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고안정성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실 고용량보다 고안정성이 더 중요해요. 현재는. 예전에는 뭐 3사기업, 뭐 LG, 삼성, 현대자동차에서 고용량 배터리와 고안정성 배터리를 다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메이저가 이제 고안정성 배터리. 그래서 고안정성 배터리를 하시는 분들이 취업이 훨씬 잘 돼요. 제 느낌으로는 고용량 소재보다. 왜냐? 사이즈가 커졌잖아요. 규모가 커졌으니까 옛날에는 배터리가 터져도 그냥 아 배터리 터졌네 이건데 전기자동차가 터지면 인명사고 또는 ESS 대형 ESS 그 큰 시스템이 터지게 되면은 엄청난 피해가 발생합니다.
잘하기 때문에 그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현재 회사에서는 많이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몇 년 전이었죠? 갤럭시 노트 7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뉴스에 엄청 나왔어요. 노트 7이 터지면서 제가 이때 외국 나갈 때였는데 그 비행기에서 그런 그 얘기를 언던스가 하더라고요. 이 노트 7 들고 있는 사람은 탑승 못다 하면서 이게 터지니까 이거 전량 리콜했죠. 그래서 삼성에서 이 리콜한 금액만 거의 3조 가까이 손해를 봤다. 3조. 그러면 무형 그냥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합치면 회사 손익이 거의 마이너스 10조라고. 배터리 터져서 전량 리콜해서 엄청난 손해죠. 네. 그만큼 현재는 이제 안정성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발맞춰서 현재 뜨고 있는 배터리가 이제 중고체 전지. 전체가 고체로 이루어져서 중고체 전지라고 하고요. 핵심은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에 들어가 있는 전해질 소재는 다 이제 유비 전해질. 폴리머나 유비 전해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단락이 되거나 뭐 부품 크랙이 되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유비 전해질이 타면서부터 배터리가 폭발해요. 그래서 그 유비 전해질을 고체로 바꾸는 유비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바꾸는 고체 전해질은 결국 타지 않기 때문에 폭발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리는 간단하죠. 그래서 고체 전해질로 넘어오게 되면은 폭발하지 않고요. 가스도 발생하지 않고요. 이론적으로는 뭐 오퍼레이팅 템퍼레처도 넓어요. 지금 유기 전해질은 사실 북극에서 못 쓰죠. 네, 온도 조금 이게 스키장만 가도 핸드폰 나중에 타다가 내려와서 보면은 안 그런가요? 네, 확실히 스키장만 가도 빨리 날아요 배터리가.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그거는 유기 전해질에서의 이온 컨덕티비티의 리미테이션이 크게 걸리기 때문인데 고체 전해질은 상대적으로 거기에 영향을 덜 받아요. 그런데 제가 이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자 했던 거는 이제 프로세싱입니다.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 방법이 말 그대로 다 고체니까 그리고 다 파우더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펠렛을 만들어요. 꽉 눌러주지 않으면 파티클 파티클 계면이 좋을 수가 없죠. 결국엔 리튬이 컨덕티비티를 맞으려면 파티클을 타고 리튬 이온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계면이 특성이 좋지 않으면 전도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고체 셀을 만들려면 고체 전해질 넣고 펠렛 찍고 양극 넣고 펠렛 찍고 음극 넣고 펠렛 찍고 여러 번의 펠렛 과정을 거쳐서 이런 셀이 하나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스케일러블을 할 수 없죠. 큰 파우치 셀을 만들고 싶으면 그만큼 면적이 큰 프레스가 필요하죠. 근데 큰 프레스에서 굉장히 그대로 압력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시스템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 번의 프레스 과정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상용화하기에는 전고체 전지가 힘들죠. 지금 전고체 전지 쓰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제 액상 공정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액상 공정은 말 그대로 펠렛을 찍는 게 아니라 그 솔벤트 기반의 액상 기반의 전해질을 합성을 해보자. 솔벤트 기반으로 전해질을 합성을 해서 얘를 만들어보자라는 게 컨셉이었고요. Li3PS4, LPS 이게 대표적인 이제 고체 전해질의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3Li2S, 2S5를 이제 섞어서 볼밀링을 해주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거를 볼밀링해서 만든 다음에 펠렛을 찍었죠. 근데 제가 했던 일은 특정 이제 솔벤트에 넣고 스터링을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프리커서를 넣고 스터링을 했을 때 디졸루션이 되느냐, 디스펄션이 되느냐가 큰 차이입니다. 디스펄션은 말 그대로 이제 파티클이 떠 있는 거죠. 콜로이드처럼. 그리고 디졸루션은 프리커서들이 다 녹은 상태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디졸루션으로 가야 돼요. 디스펄션이면은 솔벤트를 건조하고 나서 파티클이니까 여전히 프레스를 해야 돼요. 그죠? 네, 솔벤트를 날리고 나서도 여러 번의 프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디졸루션을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디졸루션을 할까라는 연구들을 지금 수행을 했었고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액상 공정으로 어쨌든 성공을 하게 된다면 과정이 훨씬 간단해요. 솔벤트에다 그냥 스터링해서 캐스팅하면 끝이니까. 대면적 만들 것도 쉽죠. 그냥 캐스팅 넓게 하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가 앞서 이제 LPS, Li3PS4를 만들려면 이거 두 개를 섞어야 되는데 제가 선정한 DGDM이라는 솔벤트를 선정을 했는데 선정한 이유도 좀 이게 길기는 한데 생략을 하고요. 요런 솔벤트에 얘네 두 개를 넣고 스터링을 그냥 돌려요. 스터링을 돌려서 막 흔들어서 코팅을 해봤어요. 리튬 메탈을.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잘 올라간 것 같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은 파티클이 그냥 파티클이 떠 있는 거예요. 얘는 디스펄션이죠.
디펄션, 그냥 파티클이 디펄션 돼 있는 상태에 있다가 건조를 하고 나니까 그냥 파티클이 있는 거예요. 얘는 쓸 수가 없죠. 결국에는 다시 패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포인트 아이디어로 잡았던 게 이게 LI3 PS4입니다. LI3 PS4인데 썰퍼가 조금 추가가 되면은 LI3 PS4, PS4에서 S 반딩이 길어지면서 유니크한 성질을 낼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썰퍼가 들어가면은 유니크한 성질이 되네. 유니크한 성질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높은 다이렉트릭 컨스턴트를 갖고 있는 솔벤트에 녹을 수 있겠구나. 디졸루션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했던 일은 썰퍼를 조금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만드는 프로세싱 과정 중에 썰퍼를 조금 추가를 해서 최종 상으로 만든 애들이 썰퍼가 길어진 유니크한 성질의 어떤 애들은 녹을 수 있겠구나 해서 해봤더니 녹아요. 실제로 일주일 지나고 봤던 건데 앞에 거는 프리스피테이션 돼 있었는데 얘는 디졸루션이 돼 있었고요. 똑같이 캐스팅을 해서 샘 이미지를 봤더니 이게 이제 썰퍼를 추가하지 않은 거고요. 얘는 썰퍼를 추가했더니 이제 필름 형태로 올라왔죠. 디졸루션이 됐기 때문에 드라이닝 하고 나고도 필름 형태가 되고 이런 필름 형태는 더 이상 스페이싱 없이도 어쨌든 이제 전고체 전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변 특성을 봤더니 밑에가 리튬이고 위에가 이제 스피 코팅으로 이제 캐스팅한 LPS입니다. 개변 특성이 상당히 무서워요. 아주 파인한 프레스 없이도 이제 파인한 개변 특성을 갖는 LPS를 코팅을 할 수 있어요. 사실 디테일한 거는 이제 많이 생략을 했는데요. 어쨌든 전고체 전지 분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소재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오닉 컨덕티비티가 높은 새로운 전고체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유기 전해질에서 나타나는 이제 리튬이온 컨덕티비티와 유사한 고체 전해질 소재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프로세싱에 관한 연구는 사실 거의 없었죠. 근데 저는 이제 포스닥 때 이 연구를 주로 했는데 포스닥은 사실 교수님이 시키는 거 해야 돼요. 대부분은 과제가 있으니까 그 프로젝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이 시키는 걸 했는데 하고 나니까 회사에서 굉장히 좋아요. 이 프로세싱에 관한 연구 자체가 회사에서는 플래팅을 해서 대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이렇게 이제 드랍 캐스팅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응급 소재가 플랫하지 않아도 포러스하거나 뭐 어떠한 스트럭처를 가져도 그대로 그냥 부어서 붙이면은 필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죠. 기존의 프레싱에서 만드는 방법은 포러스한 리튬을 절대 못 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회사에서 가지고 크게 가졌고요. 한국에 돌아보니 굉장히 한국에서도 많이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양대 정인석 교수님 많이 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솔루션 경쟁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요약을 드리자면 액상공정으로 전고체를 만들게 되면은 뭐 스케일업을 하기도 쉽고 코스트 이펙티브 하고 그리고 모폴로지에 제한받지 않고 캐스팅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이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액션인데요. 닭가이온 전지. 닭가이온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쓰고 있는 배터리는 리튬이온이잖아요. 이가 리튬이온을 쓰는데 멀티밸런트 마그네슘과 같은 멀티밸런트 이온을 쓰게 되면은 리튬은 하나만 이동하고 아니지 마그네슘이 하나 이동할 때는 리튬은 두 개 이동해야 되니까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가장 큰 장점은 코스트. 차세대 전지에서 이제 가져야 될 세 번째 요소가 이제 코스트였잖아요. 닭가이온의 코스트가 훨씬 싸요.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리튬에 비해서 이론적으로 볼륨메트릭 캐피시티는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리튬에 비해서 얼스 어버턴트 하기 때문에 사실 코스트도 이어지는 거죠. 코스트도 이거는 지금 2019년도에 마그네슘 메탈이 톤당 한 3,000 이렇게 달러가 되는데 리튬 카버레이트, 리튬 소스예요. 심지어 리튬보다 더 싼 앤데도 훨씬 코스트가 높죠. 어쨌든 리튬보다는 훨씬 싼 가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 이온 배터리를 개발하게 되면은 장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또 이 필드에서 체증증한 게 있습니다. 쉬우면 썼겠죠. 네.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키네틱이 안 좋아요. 이가이온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튬 1가이온이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인터랙션이 심하죠. 공이온에 대한 인터랙션도 심하고 로빈 자체도 슬러기시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율성 특성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퍼핑할 때도 높은 에너지가 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인슐레이팅. 이게 뭐냐면 리튬은
유기전해질을 썼을 때 유기전해질하고 맞닿는 계면이 SEI라고 해서 안정한 이제 리튬을 컨덕션 할 수 있는 안정한 정체물이 생겨요. 그래서 어쨌든 그 생긴 SEI가 추가적인 리튬과 전해질의 반응을 막으면서 리튬 컨덕션을 해요. 근데 마그네슘은 전해질하고 직접 닿으면은 생긴 SEI가 마그네슘을 컨덕팅을 못해요. 패시베이션이 된다고 하죠. 마그네슘은 이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어쨌든 마그네슘이 전해질이랑 닿으면은 요 계면이 안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그네슘 배터리에서는 가격은 싼데 가장 큰 문제가 메탈을 썼을 때 안 돌아요. 아예 안 돌아요. 전해질이랑 만나서 이제 패시베이션, 인슐레이팅이 되기 때문에 돌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이제 얘기인데요. 마그네슘 메탈이 있다고 하면은 전해질에 있는 솔벤트와 솔트들과 복합적으로 이제 막 옥사이드 레이어를 만들게 되고 이 레이어는 마그네슘을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전지 분야에서는 연구는 오래됐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랑 거의 유사한 정도의 이제 큰 오래된 연구이긴 한데 대부분의 연구가 전해질을 만듭니다. 전해질. 이 전해질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 옥사이드 레이어가 안 생기고 마그네슘을 컨덕션 할 수 있는 전해질을 만드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APC 전해질이 많이 쓰이는데요. 클로라이드가 많이 들어간 전해질. 클로라이드가 많이 들어가면은 클로라이드가 강제적으로 옥사이드 레이어를 깨면서 마그네슘을 이동을 시켜줘요. 근데 클로라이드 전해질은 상용화를 못 시켜요, 결국에. 왜냐하면은 지금 패킹에 들어가 있는 머서스나 알루미늄이나 다른 메탈도 다 부식을 시켜요. 클로라이드. 그래서 클로라이드 없이 일반적인 전해질로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 구동할 수 있을까? 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고 이게 작년에 나왔어요. 네이처 케미스트리. 마그네슘 이온 배터리에서 그 해결을 찾은 사람이 이제 한국 분이신데 요 네이처 케미스트리에 나왔어요. 원리는 간단해요. 마그네슘 메탈이 전해질이랑 직접 닿으면 패시베이션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마그네슘 메탈 표면에 인위적으로 PAN과 마그네슘 솔트를 복합물을 만들어서 마그네슘 표면을 코팅을 했어요. 마그네슘 표면을 복합물을 만들어서 코팅을 했어요. 직접적으로 마그네슘이 전해질과 안 닿는 계면을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서 마그네슘 이온을 통과하고 원리는 아주 간단한데 간단한 아이디어로 이제 네이처 케미스트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걸 베어 같은 경우는 이제 코팅하지 않은 거 과전이가 굉장히 큽니다. 마그네슘이 나오기 힘드니까 그때 이제 코팅을 한 경우에는 과전이가 적죠. 마그네슘이 요 레이어를 따라서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다가 리튬 배터리에서는 이제 요런 보고가 조금 있었는데 SO2 가스를 쓰게 되면은 안정한 SEI 레이어를 만들 수 있다 라는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요거를 포인트 아이디어로 잡아서 저도 마그네슘 배터리에 SO2 가스를 넣어봤어요. 정말 간단해요. 그냥 전해질에 가스를 불어넣었어요. 전해질에 SO2 가스를 불어넣었더니 결론적으로는 신기하게 마그네슘이 잘 돼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베어, 그러니까 아무도 넣지 않은 경우는 과자리가 굉장히 커요. 검은색. 마그네슘이 안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패시베이션 때문에. 근데 SO2 가스만 넣었는데도 과자리가 상당히 낮죠. 왜 그럴까 하고 이제 SO2 가스를 불어넣은 마그네슘을 측정을 해봤더니 표면에 SO3-like한 이제 상 마그네슘과 설퍼와 옥시즌이 혼합된 상이 생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디테일한 것은 생략을 하고 원리에 대해서 이제 왜 가스만 불어넣었는데 마그네슘 컨덕션이 될까 또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요거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 공공의 표면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게 이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죠. 에너지가 0.6. 근데 얘는 마그네슘 옥사이드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패시베이션 막 중에 하나인데 마그네슘 옥사이드에서 마그네슘이 떨어져 나가는 거는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요. 결국 요 막이 생기면 안 나간단 말이죠. 네, 요 막이 생기면은 마그네슘이 나갈 수 없다니까. 근데 설퍼를 제가 넣었잖아요. SO2를 넣었잖아요. SO2가 들어가게 되면은 마그네슘 옥사이드 표면에 SO2가 굉장히 쉽게 달라붙어요. 셀버그라벽이 달라붙으면서 SO3-like 페이스를 만들어요. 마그네슘 옥사이드에 있는 O와 결합을 합니다. 이거를 만들고 나면은 마그네슘이 빠져나가는데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결국에는 디펙트를 만드는 거죠, 얘가. 들러붙으면서 얘가 살짝 올라오면서 디펙트처럼 작용을 해요. 그래서 마그네슘 이가가 빠져나오기 용이해져요. 그리고 설퍼가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SO2 가스가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표면에 많이 달라붙고 마그네슘 이온은 나오기가 쉬워져요. 결론적으로 봐서는 제가 불어넣은 SO2 가스가 패시베이션 막인
마그네슘 옥사이드에 불러붙으면서 SO3 라이크한 상을 만들고 이 만들어진 상은 이 패시베이션 막이 유품을 컨덕션 하는데 유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가스만 불어넣어도 잘 된다 라고 옆필드에서는 제가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조금 제가 빠르게 발표를, 시간을 맞추려고 빠르게 발표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세 가지 분야가 다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속공전지, 고용량 소재, 그리고 고안접성 소재인 중고체전지, 그리고 저가 소재인 이제 멀티배터리, 마그네슘 배터리에 대해서 각 이슈도 다르고 제가 하는 일도 조금씩 다르지만 앞으로 제가 이제 하는 일은 이 세 가지 분야의 리미테이션을 안 두고 복합 연구를 하려고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니까 마그네슘을 적용한 금속공기가 되고요. 마그네슘을 적용한 전고체 전지가 되고요. 리튬을 적용한 그 전고체 전지도 되고 이 분야를 넘나드는 이제 혼합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복합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발표는 우선 전고체 전지 관련해서는 제가 포스닥 때 팽리우 교수님, 그리고 지금 UC 샌디에고에 계신데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이에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누군지 몰랐는데 DOE, 미국의 이제 DOE 산하에 이제 헤드로 오래 계셨고 교수님으로 배임을 하셔서 UCS에서 셜리맨 교수님이랑 뭐 여러 가지 교수님이랑 같이 배터리 오백 프로젝트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그거의 일환으로 제가 이제 액상 공정 기반의 전고체를 연구를 했고요. 현재는 세 가지 다 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이제 솔스를 서포트를 받아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